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QRT.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만 7,500원에 60%예요. 아, 이거 좀 더 들고 가시게요? 네,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QRT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이제 네. 역격 테마에 이제 묶여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또 네. 그렇게 많이 움직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사는 자리의 위치가 좋냐 안 좋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 많이 올라갔죠.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디서 잡았어요? 예? 네? 어디서 매수 어디서 잡았어요? 따라가셨어요. 꼭대기에서 그죠? 예예 예. 맞잖아요 이게 예, 예. 아까도 서두에도 우리가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하잖아요 예어 얼마 안 됐어도 주식시장에는 그걸 아 그래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이해해 줘야지 아니에요 얼마 안 됐으면 잘 됐다고 돈 뺏어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맞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나 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아 그래요 잘 가르쳐 주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얼마 안 되는 건 주식하지 말아야지 내 돈 뺏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돈을 지키는 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봐봐요 여기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네, 따라갔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주식을 배울 때 우리가 네. 이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높게 사면 높게 팔면 되거든요 네. 맞죠 높게 샀으면 높게 그렇죠. 팔면 되는데 그죠 근데 높게 팔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테크니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매기는 붙은 거 확실히 많아요. 근데 위에서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잘 내가 주식을 좀 잘한다 그러면 사면 돼요. 왜? 탁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거는 가격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대응을 못 하면 밑으로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야 그래 반도체가 좋아 요즘 많이 올라가 아 그러니까 이거 사야겠다 이제 정말 사니까 올라가 근데 내가 사니까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딱 사자마자 밀렸죠. 예. 왜 타점을 못 잡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비중도 60%잖아요. 예. 많잖아요. 아. 맞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아, 내가 60%까지 샀다는 거는, 아, 빨리 막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아, 내가 사면 올라가, 거기가 고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고 주식하면 나중에 그 지금 어렵게 번 돈들을 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에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예, 이해됐죠. 예. 이건 나쁜 자리예요. 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때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못 팔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위쪽 아직 살아있어요.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동이 예. 있고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요, 종목이. 그렇기 예.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게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밑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게 여러 이렇게 시청자께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월요일날 한 번 더 레벨이 탁 되잖아요. 그럼 다 팔고 나오세요. 아, 다 팔아버리라고요? 다 팔리는 게 낫죠. 이거 대응 이거 잘못하면 밀리면 손해 보실 거잖아요. 비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조그만 금액으로 연습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맞고요. 이 정도 위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요. 위쪽으로 예. 이제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확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수익 챙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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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